나 절대 당신 눈에서 눈물 나게 안 해. 세계의 결혼이라고들 했었죠. 대한민국 최고 재벌의 딸과 신입사원의 결혼이라니. 韩剧《雷之女王》才发千金突破攀龙附凤的刻板印象，而是选择真爱，现实生活出现翻版。 身穿一袭红色连衣裙，脸上洋溢幸福笑容。南韩第三大财阀 SK 集团二公主崔敏珍要出嫁了，新郎却让外界跌破眼镜。중국계 미국인인 예비 신랑 황 씨는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태어나 하버드대, 스탠퍼드대 경영학 석사 과정을 졸업하고 미 해병대 상근 예비역 장교로 캘리포니아에서 복무하고 있습니다. 不甩南韩财阀联姻传统，身为集团千金，32岁的崔敏珍13号将步入礼堂，完成终身大事。另一半没有显赫背景，而是美籍华裔的军官，但这也不是他第一次不按牌理出牌。 중국 베이징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민정 씨는 해군 대위로 복무한 뒤 崔敏珍高中就到中国念书，一路读到大学毕业，更因为受到外公南韩前总统卢泰愚的影响，在2014年通过海军军官甄试入伍受训，成为海军上尉，是南韩第一位出自财阀的女性军官。 두 사람은 군이라는 공통점을 계기로 가까워져 결혼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韩媒报道，崔敏珍与未婚夫是在美国华盛顿认识，因为住得近又都有军旅背景而擦出爱的火花。13号大喜之日，两人预计在首尔举办婚礼，包括 SK 集团董事长崔泰源等人都将出席。财阀千金跳脱传统框架，走出自己的独特人生路。三立新闻记者报道。